2박 3일간 비행기를 두 차례 갈아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바로 남서대서양에 자리 잡은 포클랜드 제도다. 아르헨티나의 남단에 위치한 이 섬을 제작진이 찾은 이유가 있다. 포클랜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업 기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불과 2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포클랜드. 그 이면에는 바다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밤이 되면 물결 위로 환한 불빛이 새겨진다. 오징어 조업선 아모르 703호의 불빛이다. 30척에 달하는 대한민국 어선이 포클랜드 해역을 누비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배들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녀석들이 있다. 물개 많으면 아무래도 오징어가 잘 안 잡히죠. 물개들이 오징어를 많이 쫓아다닙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가씨 올라오니 빨간 점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좋지요. 돈인데. 레이더를 빨갛게 수놓았던 오징어 떼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뜻한 바닷물을 따라 움직이는 오징어. 포클랜드 해역은 오징어가 좋아하는 날류가 풍부한 최고의 황금어장이다. 매년 5월과 6월, 봄이 오면 우리 어선들은 포클랜드에 이버료를 주고 45일간 조업을 한다. 대한민국 연근해에서 잡히는 물량으로는 우리 국민의 오징어 소비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업이 한창일 때는 하루 70톤에서 80톤 물량의 오징어가 잡힌다. 덕분에 선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삼교대로 움직인다. 우리 국민들이 먹는 오징어의 절반가량을 원양어업이 충당하고 그 원양 생산량의 60%를 포클랜드 어장이 책임진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오징어는 국내에 도착한 즉시 판매될 수 있도록 배 위에서 모든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이즈는 먼저 구별을 하고 구별한 상태에서 급냉실, 냉동실로 들어가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밥상에 오를 수산물이기에 신선도가 생명. 오징어 체납기 어선에는 영하 40도의 온도를 자랑하는 냉동창고가 구비돼 있고 이곳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은 무려 700톤에 달한다. 700톤이 꽉 차면 초대형 운반선이 오징어를 실으러 오는데 견지하는 데에만 이틀이 걸린단다. 어찌나 추운지 어느새 선원들 옷에도 서리가 맺혔다. 금세 창고 하나가 꽉 차고 새로운 냉동 창고가 열린다. 이럴 때마다 더욱 바빠지는 건 바로 기관실. 냉동 창고에 냉매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풀가동 돼야 한다. 여기 두 파, 두 번째, 여기 네 번째.
오죽하면 배관마다 성애가 맺힐 지경.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오징어. 덩달아 바빠진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아모르 703호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석원 조리장. 갓 잡은 오징어로 별미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오징어를 채 써는가 싶더니 커다란 솥에 라면을 잔뜩 끓였다. 라면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애들이 노는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리 안 오면 라면을 터져가 먹기를 못합니다. 그냥 국처럼 끓여놔야지. 행여나 불을 쐬라 3교대로 근무하는 선원들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리장.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낚싯줄이 엉켰다. 조업할 때 최우선 순위는 역시 안전. 같은 시간 서울 사무실에서는 포클랜드 오징어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사님, 경계선 인근에 지금 703 아모르가 너무 근접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703호가 보니까 너무 근접해서 조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조업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선박에 전화를 해서 조금 떨어져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조업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 아르헨티나 경계선 200마일 라인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사에서도 매일매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경계선 침범하지 않도록 준법 조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안전조업을 위해 마련한 장치라는데 같은 시각 포클랜드. 예, 703 마무리입니다. 뭐 방금 빼빼라고 연락이 왔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르고스 자포에 따라서 최선 회사에서 방침 회사 방침대로. 안전조업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아웃도어. 남서대서양의 조업 상황을 서울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각 어선의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코 정부에서 내준 요 경계선은 여기입니다. 아르헨티나 경계선이 요선이고 요 안에 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좁게 할 때는 두 척씩 들어가도 우리는 요 안에 못 들어가 있어야죠. 포클랜드 당국이 정해준 조업 한계선과 우리 정부 그리고 회사가 정한 한계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 좀 답답하지요. 거기는 오는데 다른 배들은 거기 몇 톤 온다 하는데 우리는 빼 나와야 되니까나.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싸우고 막 부글부글하지요.